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 make it up for life. So if you want to come back. 따개비들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따개비들 오늘은 좀 최근에 요청도 엄청 많았고 우리 따개비들이 좀 궁금해해 주셨을 요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 딱 그때랑 똑같은 제품들로 사용한 건 아니에요. 좀 최근에 선물 받은 신제품이라든지 제가 일본 돈키호테에서 사왔던 제품들,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 많고 색조합이 오늘 좀 너무 마음에 들고 메이크업 좀 잘한 것 같아가지고 따개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팁 같은 것도 오픈 카톡 채팅방에서 따개비들이 좀 요청했던 거 잘 모아놨고, 그러니까 바로 그럼 보러 가시죠. 따개비들 오늘은 1월 2일이거든요 지금. 새벽이라 1월 3일로 넘어가긴 했는데 신년을 맞아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핑크빛 무드를 좀 더 가득 넣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붙인 거는 메디힐의 레티놀 콜라겐 리프팅 패드 요거인데요, 여기 데이앤나잇이라서 낮과 밤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감이 괜찮아서 요즘 좀 잘 쓰고 있는 패드예요. 그러고 스킨케어를 이제 해줄 건데 요즘 제가 좀 스킨케어가 되게 안정적으로 됐거든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제 티셔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가 그 유자님 만드신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건데 뒤에는 이렇게 브라가 풀어져 있는 형태고 너무 귀엽죠? 여기 이렇게 리본을 직접 묶을 수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하여튼 요즘 피부 상태가 좀 안정기인데 제일 잘 쓰는 조합으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토너는 벌써 엄청 큰데 요만큼이나 썼죠. 유리아주의 제모스 토너, 세수하 듯이 흡수시켜서 여러 겹 레이어링을 해주면 피부가 되게 이렇게 쫀쫀하게 좀 이렇게 찰떡처럼 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한 두세 겹 정도 피부 약간 쫀쫀해질 때까지 흡수를 충분히 시켜준 뒤에 요걸 한번 쭉 짠 다음에 얘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섞어줍니다. 그럼 약간 묽은 로션처럼 되는데 더 흡수력이 좋아지는 느낌? 그렇게 하고 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집중 케어가 필요한 날은 요거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리페어 크림. 이게 이제 손상된 거 개선시켜 주는 시카 크림이에요. 엄청 이거 바르면 막 번들거리고 끈적거리는 느낌이라 그런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는데 피부 진정엔 너무 좋아서 요거까지 해서 좀 많이 발라주고 있고, 이 두 조합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얘네 하고 아무리 그 올인일 선크림을 바르고 발라도 얘네 조합으로 바르면 뭔가 코팅이 너무 되는 느낌이라 그런지 그 바른 모양대로 약간 베이스가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바를 때는 선크림을 꼭 퍼프로 해가지고 위에를 꼭 정리를 해주던지 얘를 살짝 더 해줘서 좀 유분감을 만든 다음에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 저의 고민은 이 인중 부분이 너무 푸른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제모 기기를 샀거든요. 근데 요거를 겨우 한 세네 번 했는데도 제가 겨드랑이 털이 막 엄청 억세고 그런 편이 아니라 그런지 완전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진짜 많이 안 나고 나도 되게 조금 나고 여기도 이제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메이크업 전에 일단 꼭 밀어줍니다. 눈썹을 촬영 전에 뽑고 정리를 하긴 했는데 잔털 조금 남은 것들. 따개비들이 제가 그 채팅방에다가 뭐가 고민이냐고 하니까 역시나 이제 겨울철이라 그런지 스킨케어부터 쫘르륵 나오더라고요. 베이스는 그냥 사실 뭐 제품도 진짜 중요한데 웬만큼 진짜 말도 안 되는 제품 아니고서는 스킨케어 95%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크림과의 조합. 아, 그리고 지금 낀 렌즈 같은 경우는 요거거든요. 라운 원데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요거인데 마이핏은 렌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킨케어를 한번 해볼게요. 손에 덜어서 그냥 세수하듯이 흡수시켜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하겠죠. 아, 그리고 따개비들 요즘 제가 촬영을 안 해서 그런지 할 말이 너무 많네요. 지금 머리가 제가 엄청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이게 제 고데기로 쩍쩍 핀 게 아니라 그 이번에 다이슨에서 새로 나온 에어스트레이터가 있어요. 이제 바람으로만 머리를 쫙쫙 펴주는 건데 와, 진짜 물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일단 바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판고되기보다 열 손상이 확 낮춰지는데 이렇게나 쫙 잡혀지고 시간은 반으로 줍니다. 진짜 미친 거죠? 삶의 질 무한 상승. 한 겹 더 이렇게 손에 올려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고 이게 겉돌지 않고 마를 때까지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 상태로 아까 말했던 이 PP밤을 한 번 반 정도 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두세 방울 정도 이렇게 섞어서 느낌 가는 대로 섞어주신 다음에 약간 더 묽은 로션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를 흡수시켜줍니다. 나교일들은 신년 계획 다 세우셨나요? 1월 1일에 가족들이랑 신년 계획 같이 세웠어요. 그래서 매달 같이 체크하기로 했거든요. 잘 이행을 하고 있나. 확실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적고 또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그게 머리에 박히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싸개비들도 그걸 정말 우리가 하나 다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거 세우는 건 저는 굉장히 무조건 좋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중에 하나가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제가 최근에 몸이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아서 저한테 하라고 했던 게 하루에 무조건 두 끼 이상 먹기. 제 가족들이랑 있으면 하루에 다섯 끼, 여섯 끼를 먹어서 살이 쪄서 문제인데 또 혼자 있으면 제가 너무 귀찮아서 밥을 한 끼도 안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절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좋으니 무조건 하루에 두 끼 이상 챙겨 먹기로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 개인적인 목표로는 45kg 찍기가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춤을 배우려 하는데 제가 너무 뭔가를 이렇게 배워본 게 되게 오랜만이고 또 운동도 해야 돼서 춤은 제가 잘 하지 못하는 영역이니까 춤 학원에 등록해서 일주일 두 번 이상 다니기 이런 것도 있고 요거까지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약간 이게 회색빛이에요. 되게 특이하게 크림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리치해서 조금 많이 번들번들 거리긴 하거든요. 봐봐 여기 얇게 발라도 그쵸? 이렇게까지 해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갔다 와서 돈키호테에서 좀 사온 제품들을 까보면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제가 되게 잘 썼던 선크림 중에 비올에서 나온 그 파랑 색깔 선젤 같은 걸 되게 잘 썼었는데 이거는 약간 톤업이 되는 에센스 제형 그런 선크림이라 사와봤는데 지금 보니까 비올에가 안 써있잖아. 비올이 제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용감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약간 톤업 크림 같은 색상인데 되게 정말 에센스 제형처럼 잘 돼가지고 막 각질이 보이거나 뜨거나 이런 제형은 절대 아닙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나요? 막 끈적거리는 거랑 여러 겹 제품 뜯으면서 바르니까 먼지가 이렇게 방금 먼지를 본 이상 조금 찝찝해서 한 번 더 이걸로 걷어내면서 발라줄게요. 피부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손상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가볍게 쓸어도 그냥 손으로 톡톡톡 하는 것 보다는 자극이 있으니까. 쿠션 같은 경우는 정샘물에서 이렇게 예쁜 꼭 큰 파우치에 제품들을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쿠션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을 두 개 넣어주셨는데 엔나이트랑 라이트 컬러를 비교해보고 이걸로 한번 발라볼까요? 컬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이게 엔나이트, 이게 그냥 라이트입니다. 저는 엔나이트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저는 좀 화사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지금 당장 보여드리기 어려운 제품들도 많이 샀는데 이건 엄마 주려고 샀어요. 약간 기미잡티 없애는 크림. 진짜 될진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거는 눈밑 지방을 없애는 크림. 이것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냥 뭔가 궁금해서. 여기 터치하고 이렇게 섞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정샘물 쿠션에 양 조절을 항상 해주고. 이것도 근데 얼굴에 올리니까 생각보다 말도 안 되게 밝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소량씩 지금 나오고 있어요. 커버력이 언제나 느끼지만 정샘물 쿠션들은 너무 좋아요. 색상 커버력이. 다크가 지금 없어졌죠? 붉은기가 엄청 완벽하게 가려진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피부의 색상을 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보면 붉은기가 약간 보이긴 하거든요? 딱에도 이렇게 다 바르고 왔고 목까지 이어서 바르느라고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제가 아까 붉은기 커버가 안 된다 했는데 붉은기 커버가 너무 잘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샘물 쿠션 써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두껍게 올리면 두껍게 올라오고
얇게 올라가면 얇게 올라가는 그런 제형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가 안 발렸었나 봐요. 커버력이나 색상 표현력 이런 건 진짜 말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수정용으로 좋은데 그 이유가 약간 찍어서 올리면 바로 그대로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는 만큼 지워지기도 좀 잘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엄청 잘 썼던 거는 디올 쿠션. 너무너무너무 잘 써서 요거. 그거보다 좀 더 약간 커버력 있으면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밀착력은 얘가 더 좋고 더 얇게 발리는 것도 요거예요. 요거는 막 올린다고 올라가는 두께만큼 올라가진 않거든요. 요 상태에서 이거 한번 뿌려주고 갈까요? 요 에센셜 물 마이크로 피팅 미스트 요것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요 상태로 한번 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 고와가지고 떡지거나 할 위험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사온 제품들 이거 이쁠 것 같지 않나요? 질린이라는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랑 제가 하나 더 사온 거는 이거 두 개를 한번 적절히 사용을 해볼까요? 파우더 처리를 꼭꼭 해주기 때문에 해줄 건데 파우더가 이렇게 예쁘게 하나는 라일락 컬러 하나는 핑크 컬러 이렇게 받았어요. 좀 뽀해 보이고 싶은 부분에는 이제 라일락 그리고 좀 생기 있어 보이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핑크.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이런 인중 같은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푸른빛 인중? 그런 거엔 이런 핑크 써주면 좋겠죠. 일단은 이걸로 눈썹 주위 한번 딘토의 핑크 픽시 더 스틸 루스 파우더를 이제 딘토는 또 믿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에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고 여기를 열면 안에서 이제 파우더가 나오는 그런 형식이라서 파우더를 찍고 위에서 양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제품 같습니다. 핑크빛이 살짝 보이시죠? 눈썹을 와우 바로 이렇게 완전 뽀용 해줘요. 일단 눈썹 주위는 광이 없는 게 많이 예쁘더라고요. 와 진짜 미쳤다. 믿고 쓰는 딘토입니다.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 눈썹은 여기 팔레트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밝기는 한데 약간 회색빛? 잿빛 같은 걸로 레이어링 해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올리브영 단독 기획에 들어있는 이 펜슬로 내추럴 브라운 컬러입니다. 오랜만에 브라운 눈썹을 제가 최근에 좀 횃빛 눈썹을 자주 했거든요. 약간 털 느낌 이렇게 내면서 뒤를 약간 이렇게 꺾는 게 요즘 또 좋아져가지고 뒤를 꺾어주세요. 그다음에 옆에 들어있던 이 슬림 브로우 카라 역시나 내추럴 브라운으로 색상을 더 브라운하게 잡아줘볼게요. 오, 색깔 되게 예쁘다. 약간 여기가 뭉쳐보여서 펜슬로 살짝 뭉쳐보이는 부분 풀어줍니다. 진짜 살짝만 터치해도 이게 엄청 차이가 커서 전 컨실러 펜슬 없으면 안 돼요. 여기도 뒤를 밝히면 얼굴이 더 넓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더 동그래 보이고 여기를 밝히면 얼굴이 더 좁아 보입니다. 좀 가운데 쪽. 아이 메이크업을 근데 이거 열어보니까 진짜 컬러가 더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일단 눈에 전체적으로 얘를 꼭 깔아보고 싶어요. 요거. 아 이 쉬머펄이 장난이 아니네요.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연하게 쉬머펄 깔아도 예쁘거든요. 대신 쉬머펄이 정말 이렇게 약간 올드하지 않은 느낌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올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더도 발라줄게요. 어머 이거 애교살로 진짜 미쳤다. 이거 그냥 단독으로도 애교살로라도 제가 쓸 것 같아서 최애 팔레트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옆에 있는 애도 애교살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 컬러도 미쳤네요.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애교살템으로 제가 정말 잘 쓸 것 같아요. 앞머리에도 하면 또 예쁠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이렇게 하고 펴주기. 그 옆에 좀 더 밝은 컬러로 애교살 한 번 더. 미쳤다. 더 올라오네요. 그리고 남은 양은 가운데 쪽 약간 요 마지막 갈색 요걸 살짝 일단 먼저 어둠에 깔아줄게요. 일단 손으로 깔고 좀 디테일한 모양 잡을 거면 그건 브러쉬로 다듬어도 되니까 손으로 바르는 게 아무래도 밀착력이 높아지거든요. 약간 디테일은 그럼 요런 브러쉬에 묻혀서 앞뒤로 좀 더 디테일 잡아줄게요. 하고 뒤트임은 그냥 연결. 너무 예쁜데? 약간 남은 거를 세워서 이렇게 안쪽에 어둠이랑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게. 이 팔레트도 사실 지금 너무 예쁜데 지금 쓰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 하트 궁뎅이 같은 이 펄이 지금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이거를 눈 위에 가운데 쪽에
펄인데 펄 자체가 브라운빛이에요. 언더에 요 밝은 애를 살짝 더 더해가지고 더 볼륨을.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다 예뻐? 지금 볼륨 막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따개비들? 얇은 브러쉬에 약간 요런 컬러? 우리 처음에 깔았던 거 요런 거 묻혀가지고 애교살 잡아줍니다. 이 애교살을 잡으니까 다크가 오히려 좀 가려지네요. 제가 요즘에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샤프소 심플 2 브라운을 사용해 줄게요. 먼저 눈을 한번 찝어주고 더툴랩 제품. 엄청 눈썹이 약간 빠딱 올라가게 찝혀요, 이 더툴랩 제품은. 이제 눈 화장이 좀 지속이 오래 안 되고 지워진다는 따개비들 있더라고요. 그런 따개비들은 저처럼 점막 그리기 전에 휴지를 약간 이렇게 길게 뾰족하게 뭉쳐서 면봉처럼 만들어서 이 밑에 유분기, 물기를 한번 닦아내고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려주면은 진짜 훨씬 오래 가요. 훨씬. 저는 여기 점막 안에는 안 채워요. 그럼 눈이 더 닫혀 보이니까 얘를 이 상태에서 여기서 빼줍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살짝 너무 고양이 눈매보단 좀 강아지 눈매 꽂혀가지고 여기서 살짝 아래로 내려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어떤가요? 잘 그렸죠? 그리는 김에 여기 앞트임도 살짝, 컬러가 이게 브라운이 예쁜 브라운이라 앞트임 해도 괜찮아요. 여기 뒤쪽 한번더 제가 채운다 했잖아요. 이걸로 채워볼까요? 이것도 컬러가 상당히 예쁘거든요. 얘도 금펄이 박혀 있어요. 눈 뒤랑 이어줍니다. 좀더 진하게 마지막으로 콕콕 찍어서 완전 뒤쪽만, 모서리에. 속눈썹 붙여줄게요. 속눈썹은 제가 요즘에 제일 잘 붙이는 거는 이 노랑 색깔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렇게 10ml 딥 옐로우 블랙 1기둥이고요. 속눈썹 풀 색깔은 다크톤으로 이제 여기 짜서 해주고 넉넉히 붙여서. 지금은 회색이잖아요, 이렇게. 이따가 시간 지나면 얘가 더 어두워져서 거의 검정색처럼 변하거든요. 제 속눈썹을 약간 짚고 들어가서 적당한 곳에 딱 붙여줍니다. 뒤쪽까지 너무 딱다 끝까지 붙이진 않아요. 그러면 너무 속눈썹 붙인 게 티나고 어색해서 완전 끝나기 좀 전까지, 한 요쯤까지 이렇게 좀 동글게 붙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충분히 말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스카라 이제 바르기 전에. 반대쪽도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요, 따개비들. 제가 요런 걸 사왔어요. 키스미 마스카라인데 무려 브라우니 씨 시나몬 컬러. 너무너무 예쁘죠? 얘를 이제 위에 바를 동안 일단 언더부터 해줄게요. 컬러 어떤지 좀 기대가 되어옵니다. 일단 제가 엄청 다양한 브라운 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요 컬러랑 똑같은 건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매트한 느낌이에요. 반짝이게 처리가 안 되고 역시나 1위고, 이렇게 두 개에 리무버까지 들어있어요. 클리오 클래쉬 슈퍼 마스카라 원플원 기획 세트. 요거 블랙으로 써줄게요. 제 속눈썹과 진 속눈썹들을 좀 이렇게 해가면서 트위저 중간중간 정리해주면 좀더 깔끔하고, 확실히 사진에는 조금 잘 나와요, 깔끔해지면. 마이크를 안 끼고 있었네요. 그래서 불고데를 이제 해줍니다. 불고데 하면 좀 더러운 필요 없는 그런 찌꺼기들도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고, 각도 같은 게 훨씬 예쁘게 잡힙니다. 바짝 세울 수도 있고, 언더는 오히려 좀 내리고. 쉐딩을 해볼 건데 클리오 소프트 쉐딩 스틱. 약간 웜한 느낌의 쉐딩 스틱이네요. 오늘 한 메이크업이랑 컬러감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앞쪽을 좀 잡아서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오, 나름 그래도 되게 부드럽게 잘 펴지네요. 이게 잘못하면 화장이 다 까질 수 있는데 색깔이 진하지가 않아서 어색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잘 쓰는 이 어바웃 톤쿨 쉐이드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넓은 면적으로 파우더 처리 느낌으로도 잡아주면서 고정. 한번더 쿠션을 콧대만 올려줍니다. 콧대 한번더 두둑하게 얹고, 아까 그 파우더 있잖아요, 크림 픽서. 색깔 너무 예쁜데요? 크림인데 그냥 마냥 살색은 아니고 진짜 미세한 핑크빛이 있는 그런 색감입니다. 효과는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입자 고운 파우더 필요하신 분들은 데려가 보세요. 보라색 파우더로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 톤 차이가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막 밝아진 느낌은 아니고 톤이 보정이 되네요, 톤이.
블러셔 시간인데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리머. 얼마 전에 나은이 파우치에도 나왔죠. 나은이가 꺼낸 이후로 또 생각나서 다시 얹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위주로 해줄게요. 밑에 입자를 한번 파우더를 깔아놔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예쁘고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이게 밑에 파우더 처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왜 쟤는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써놓고 저렇게 다 파우더 처리를 전체를 해버리는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눈 화장에 속눈썹도 붙이고 이것저것 하고 하면은 피부가 진짜 깨끗한 게 아무래도 색조도 잘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좀 해주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이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괜히 콧등도 한번. 저는 사실 이렇게 블러셔 할 때 제가 인중이 초록빛인 게 고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전 다크도 꼭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인중도 쓸고 그냥 입주위를 한번 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마 부분도 핑크빛을 꼭 넣어주고요.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끝날 때 쉐딩을 한번 꼭 더해줍니다. 날아간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도 그렇게 많이 안 날아가요. 눈 뒤쪽을 살짝 터줄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핑크 립스틱 할 때 많이 썼던 게 너무 유명해서 이미 사실 핑크샌드랑 핑크따상 둘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예요. 진짜 진짜 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핑크샌드가 좀더 밝아요. 이게 핑크샌드, 오렌지 핑크따상인데 아 핑크샌드 전에 무지개맨션 이 레이어드 이것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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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여드렸죠. 전체를 한번 깝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은 다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렇게 잡고 이건 정말 전체를 깔기만 한 느낌이고 핑크샌드를 아주 넓게 넓게 핑크 따쌍을 좀 더 진하게 좀 더 쿨하게 발라주고 제가 사실 이 사진 했을 때는 이걸 썼었거든요. 쿨 뮤즈 패싯 이거랑 약간 브라운 음영 그런 거랑 썼었는데 오늘은 이걸 많이 안 썼는데 입술에 일단 써줄게요. 입술에다가 이 컬러, 이런 컬러들 섞어서 이거 이따 블러셔도 레이어링 해줄 거라 약간 컬러감 맞추고 좀더 보송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입술 주변에 하면 엄청 예쁩니다. 지금 보면 입술만 조금 쿨하게 동동 뜨는 느낌인데 블러셔를 살짝 가운데 부분만 더해서 쿨한 느낌을 올리면서 앞볼도 같이 올려줍니다. 너무 예쁘다. 어떡해. 다크도 이때 같이 가려주면 얼굴이 더 좁아 보이고 좀 바뀐 거 보이셨나요, 방금? 세로로 좀 밝혀주고 그래야 이제 얼굴이 좀더 얄쌍해 보이겠죠. 너무 칙칙하고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도 살짝 이렇게 지나가도 됩니다. 너무 눈썹, 눈 이런 식으로 경계를 질 필요가 없어요,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이런데도 그냥 가볍게 레이어링 해주면 오히려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 완전 쿨한 이 색감을 여기 어머 예쁘다. 요런 핑크빛 요런 거좀 섞어가지고 가운데 이쪽에 살짝 어떤가요, 따개비들? 그리고 이제 저는 요즘에 제가 강경 매트파였는데 입술이 이 제품을 만나고 강경 촉촉파가 되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란제리 요게 약간 웜한 핑크여가지고 너무 쿨하지 않아서 딱제 입술에 올리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훨씬 제 입술에 탁 이렇게 뭔가 착붙 느낌이 되죠. 진짜 다른 걸로 갈아탈 수가 없어. 안쪽 위주로 바르고 입술 주변 혹시나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그냥 요 하이라이터 사용해줘 볼까요? 콧대랑 오 이거 엄청 입자 곱고 예뻐요. 진짜 잘안 까지는 하이라이터입니다. 코끝 여기 눈 위. 딱 여기까지 발라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게더 깨끗해 보여서 울릉불릉한 것도 안 보이고 지금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됐는데 그리고 분명 아까까지 코랄이었는데 여기 하나 추가했다고 되게 눈도 핑크핑크해 보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쉐딩이 좀 약해졌잖아요. 쉐딩을 한번더 잡아주고 눈썹도 아이 메이크업 끝나고 좀 잡아주는데 역시나 살짝은 햇빛이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서 이 에보니 펜슬 항상 그걸로 가운데 쪽에 강조를 줍니다. 약간 눈동자에서 위로 바로 오는 부분에 강조점을 살짝 주면 일단 뭔가 얘가 꺾이고 변한 느낌이 들면서 얼굴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요. 눈빛이 좀 또렷해 보여요. 여기랑 여기 지금 확 차이 나는 거 보이세요? 여기만 이렇게 잡아도 느낌이 얼마나 다르게요. 뒤에는 너무 연하면 또 어색해서 살짝 이어서 아래쪽만 확실히 꺾어주고 이제야 눈썹이 좀 마음에 듭니다.
이 상태로 점! 제가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점을 찍어줄 건데요. 점은 항상 저는 아이브로우로 찍고 그리고 브라운 젤 라이너로 찍고 브러쉬 라이너로 한 번 더 찍어줘요. 먼저 뮤드의 라이트 브라운. 엄청 얇고 이것도 제가 되게 잘 쓰잖아요. 이걸로 여기 쪽에 찍으면 저는 뭔가 더 예쁜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한 바퀴 대충 돌립니다. 너무 동그랗지 않은 게 중요해가지고 찌그러진 세모?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그 펜슬 그렸던 요것도 살짝 이렇게 그다음에 진한 블랙 컬러로 콩, 콩 이런 느낌으로 찍어주고요. 여기도 살짝만 찍어줄게요. 제가 그 속눈썹 붙이고 나면 꼭 여기 사이사이를 조금 메워줘야 돼요. 왜냐면은 약간 풀이 반짝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이제 풀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고요. 여기를 콕콕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더 자연스러워져요. 찍고 끝에는 얇게 그냥 싹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그때랑 굉장히 비슷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메이크업 끝나면 꼭 쉐딩을 한 번 더 해준다 했잖아요. 턱 쉐딩도 한 번 더 해주면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입술 색이 조금 더 진한 게 사진에 잘 나와서 저는 요거 로즈 나우 앤 올웨이즈 요거를 가운데 살짝. 근데 얘는 좀 웜한 컬러긴 해요. 그래서 제가 잘 봤는데 요거 발라주거나 아니면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디올의 로즈 디올 덜 웜한 느낌이라서. 근데 얘도 웜톤 분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로즈 컬러예요. 쿨톤 분들도 추천드리고요. 일단 요렇게 메이크업은 완성해보겠습니다. 약간 어마무시한 실수를 할 뻔했는데 완전 반짝이는 그 리퀴드 글리터를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따개비들이.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앤디 시도의 청담 블링. 딱 봐도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게 생겼죠. 사실 반짝이는 느낌 자체는 좀 웜한 느낌이라 웜톤 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려요. 쿨톤 분들이 쓰기에는 이 코드의 스플래쉬 러브 요거 추천드리는데 약간 같이 놓으면 보이시죠? 앤디 시도가 왼쪽, 코드께 오른쪽인데 뭐 오늘은 핑크 메이크업 한 만큼 쿨톤 얘를 한번 해볼까요? 얘도 왕 예쁜데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속눈썹들 있잖아요. 얘네를 피해서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 조절을 꼭 해주시고 글리터는 진짜 글리터는 양 조절 못하면 그냥 안 바르는 게 낫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하나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또 여기 하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제가 반대쪽 하고 와볼게요. 조금 더 실물로 보면 더 조금 쿨해진 느낌 있어요. 글리터를 올리면서 아주 오묘해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도 앞쪽은 핑크 막 이런 쉬머 되게 오묘하게 메이크업이 아주 마음에 들게 되었거든요. 아 오늘 그걸 안 했구나. 제가 원래 팔자주름 항상 밝혀주는데 코드 이걸로 제가 매일 쓰던 어바웃톤 팩트를 제가 깨트려 먹어서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그게 확실히 딱 밝아지는 느낌은 그게 있고 얘는 그냥 핑크빛 살짝 더하면서 보송하게 처리해주는 많이 하니까 밝아지긴 하는데 어바웃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도 그런 느낌으로 이마, 미간 이런 데 살짝씩 정리해줄게요. 짠! 좀 깔끔해졌네요. 메이크업 너무 잘했네요. 제가 요즘에 저는 생머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지금 머리도 꺼먹고 생머리고 하면 너무 귀신같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컬링온 36mm JMW 제품이고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요 힘의 컷으로 잘라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살짝 뒤로 아주 자연스럽게 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저는 고데기로 하고 얘는 이따가 픽서로까지 좀 정리해줘요.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요. 살짝 열을 전체적으로 준 다음에 봉고데기로 보통 컬을 요즘에 주는데 봉고데기로 앞머리 컬을 주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컬을 일단 주기 시작하면은 뭔가 머리의 끝에 직선이 있으면 일단 안 돼요. 얼굴 떨어진 밑부터 컬을 줍니다. 요쯤부터만 줘도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풍성해 보입니다. 이렇게 약간의 뭔가 변조를 주는 거죠. 그냥 약간 여신 머리 느낌? 요즘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고 너무 똑같다 싶으면 이 중간을 한번 잡아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잡아서 그냥 얇게 중간에 한 컬 더 넣어주고 너무 똑같지만 않게 해줍니다. 뭔가 엄청난 컬을 넣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서 살짝 풀리면 그냥 그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앞머리도 좀 자연스럽게 하고 이따가 픽서랑 그런 걸로 고정하면 훨씬 낫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꼭 컬을 넣어서 연결해주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없으면 되게 사람이 좀 없어 보여요. 여기 좀 컬을 확실히 이렇게 넣어줍니다. 약간 앞머리 고데기를 할 때 여기 부분에 너무 이렇게 컬을 주면 나이가 들어 보이고 여기가 조금 그냥 이렇게 눌러붙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컬을 많이 주고 있진 않아요. 가운데만 다시 살짝 말고 반대쪽도 똑같이 말아줍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보통 귀를 바짝 넘기는 걸 좋아해요. 저는 원래 귀를 이렇게 완전 넘기는 걸 좋아하고 그게 어울리는 얼굴형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브렛날을 좀 신경 써주고요. 양쪽이 좀 포인트가 다르죠. 얘는 약간 이 위에 쪽부터 해주는 것 같아요. 양쪽이 너무 대칭인 것도 저는 조금 촌스럽다 생각을 해서 이쪽은 약간 좀 더 좀 컬 느낌이 다르죠, 위치가? 이렇게 하고 돌려서 넘기고 이건 뭐 너무 다들 아시는 거니까 얘도 역시나 약간씩 변조를 좀 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작업이 나옵니다. 제 비장의 무기 아시죠? 따개비들 요거 엄청 꼬질꼬질해졌는데 요거 하나면 제가 원하는 머리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컬이 일단 요 정도 들어간 상태예요. 앞머리를 좀 깨끗하게 요즘엔 까는 걸 좋아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손에 좀 묻혀주고 이렇게 넘겨줘요. 요즘에는 무수수한 애들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여기 부분도 뒷머리랑 연결 고정이 됩니다. 너무 쉽죠? 앞부분도 이럴 때는 빗이 있으면 좋죠. 빗에다가 얘를 이렇게 좀 뿌려서 이렇게 빗어가지고 나르카 헤어 마스카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짠 다음에 좀 바르고 이게 좀 듬뿍 발라도 빗으면 다시 잘 풀어져요. 그리고 한두 가닥 정도는 내놔도 귀여워가지고 그냥 애교 머리로 있잖아요. 거의 적셔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이런 느낌으로 조금 두꺼운 것 같으면 발라주고 머리가 진짜 그냥 원하는 모양으로 다 돼요.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브렛날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우면 얼굴이 확 가로로 이렇게 조금 동그래 보여요. 저는 얼굴이 좀 동그라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고렛나루가 뛰어날 만큼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의 헤어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좀 마음에 듭니다. 굿! 따개비들 이렇게 스타일링이랑 다 마치고 와봤습니다. 이거 위에 상의 같은 경우는 코프 제품인데 원래 이게 목이 훨씬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좀 와이드하게 파인 게 좀 잘 어울리는 체형이라서 이렇게 수선을 했어요. 제가 가위로 저번에 임의로 잘랐었는데 세탁소 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서 수선했는데 훨씬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핏으로 바뀐 그런 코프 옷입니다. 목걸이는 며칠 전에 제가 정말 큰맘 먹고 구매한 목걸이인데 티파니에서 구매를 했고요. 핑크 사파이어가 박힌 로제 컬렉션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행운을 가져다주고 하여튼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은 저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미리 보고 간 디자인이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이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냅다 더 열심히 일하자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너무 좋고요. 저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제가 또 핑크를 좋아하고 뭔가 제 얼굴도 살려주면서 이 목걸이도 같이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얘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약간 마무리를 하면서 소감 같은 한마디를 하면 총평 일단 오늘 베이스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샘물 쿠션이 제가 사실 지금 다크서클을 커버를 따로 안 했단 말이에요. 코렉터를 근데도 되게 이질감 없이 지금 베이스가 엄청 잘 먹고 저 딘토 파우더 진짜 여러분 꼭 사시길 바라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저 완전 인생템 그냥 무조건 됐고요. 이거 이게 진짜 너무 예뻐요. 저 아마 이것도 인생템으로 무조건 소개하지 않을까. 진짜 너무 예뻐요. 뭐 블러셔, 립 조합 진짜 제가 너무 다 좋아하고 만족스럽고 오늘 글리터까지 있으니까 보시면서 예쁜 메이크업 하시고 사진
사진도 건지시고 새해 더 좋은 일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따개비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따개비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 I can't have a bad temper, make a big fuss and cry. And I know that lately it's been hard. We had a bumpy ride.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I'll make it up for life.